취향에 따라서는 세미가 더 이쁘다는 사람도 있어요. 오, 이 등짝들. 오. 안녕하세요. 콘서입니다. 오늘 제가 여기 보이는 요 흰종이 수조 애들 물 갈고 있는데요. 물 갈면서 지금 물을 빼냈다 보니까 겸사겸사 얘네 얼마나 자랐는지 센치를 한번 재보려고 지금 줄자를 갖고 왔거든요. 오늘은 얘네 얼마나 성장했는지 센치 재면서 영상을 찍어볼 거예요. 보면은 발 밑에 굉장히 귀여운 사이즈의 알가들이 지금 논일고 있는데 이제부터 한번 센치를 재볼게요. 지금 여기 꼭지도 보이는데 쟤는 좀 나중에 재고, 그래서 흰둥이를 한번 먼저 재보고 싶거든요. 우리 흰둥이 눈치가 빨라서 벌써 지금 제일 멀리 도망갔는데 과연 얼마나 센치가 나오는지 한번 봐볼게요. 얘네가 이렇게 물 갈 때 말고는 센치를 재기가 힘들거든요. 근데 얘네가 조금만 놀라면 언제 발광을 할지 몰라서 조심해야 돼요. 흰둥아 잠깐만, 나쁜 짓 안 해. 센치만 잴게. 보면은 우리 흰둥이가 몇 센치야 이게? 아 잠깐만 얘들아, 90cm가 조금 넘거든요. 아직 1m는 안 되는 것 같아요. 흰둥이가 지금 90cm에서 90cm 조금 넘거나 그 정도인 것 같고. 어우 지금 한 손으로 흔들고 찍으려니까 힘드네요. 그거 놔줘, 진짜 놔줘. 나머지 애들 평균 사이즈를 한번 봐볼게요. 흰둥이가 90이 조금 넘고, 쟤를 한번 재봅시다. 각도가 잘 안 나와서. 여기 보이는 얘가 요 코끝에 딱 맞춰가지고. 가지마. 여기 물속에 있으니까 재기가 힘들어요. 진정해 얘들아, 진정. 이렇게 보면은 얘도 지금 거의 90 살짝 안 되는 것 같거든요. 이 정도 되는 애가 90이 살짝 안 되는 거예요. 나머지 애도 비슷할 것 같고. 더페이스 재볼까요? 더페이스가 75 정도 되거든요. 꼬리 맞춰보니까 한 75?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보기보다 작죠? 지금 딱 봐도 저희 흰둥이랑 사이즈 차이가 있어요. 그리고 우리 귀염둥이 꼽추를 한번 또 재볼게요. 꼽추는 허리가 휘 있어가지고 가로가 얼마 안 될 거예요. 한 60, 70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. 이렇게 해서 오, 꼽추 75 나오는데요? 의외로? 잠깐만. 가지마. 제가 제 옆으로 가야 될 것 같아. 그렇게 습해 여기. 당연한 건가? 꼽추야. 거긴 안 돼. 좋지 않은 곳이야, 거기. 꼽추가 지금 딱 재는 거 보면은, 오, 지금 거의 80이거든요? 보면은 거의 80이에요. 75, 80 사이인 것 같아요. 오, 우리 꼽추가 생각보다 크구나. 역시 내가 차별해서 맨날 너만 먹인 보람이 있어. 잠깐요. 아이씨. 어떤 놈이야? 하얀 놈이 저기 있네. 지금 물벼락을 잠깐 맞았거든요. 지금 재는 건 나중에 재고 잠깐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. 오, 오, 개반질반질해. 오, 이 매끈매끈한 이 등짝. 야, 너 등짝 최고다. 등짝을 보자. 진짜 느낌 개 좋아요. 오, 이 딱딱하면서도 이 미끈미끈한 이 느낌 역시 최고입니다. 역시 너가 최고야, 꼽추야. 얼굴 이렇게 만져도 얌전해서. 야, 근데 왜네, 언제 너네 여기 다 일로 왔냐? 저기요, 발가락 누리시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이죠? 다 지금 제 쪽으로 왔거든요. 역시 애들이 다 이쪽으로 모였네요. 아, 피라루프 한번 재봐야 되는데. 한쪽 손을 쓰고 있기 때문에. 으! 자, 피라루프. 너 진짜 세미, 너. 그래, 너도 한번 재볼 거야, 임마. 가만있어. 기다리고 있어. 딱 기다려니. 우리 피라루프도 한번 재봅시다. 분명 거의 새끼손가락만 한 걸 가져왔었는데. 이거 잠깐만. 가만히 있어 줄래? 얘가 은근히 난리치기 시작하면 답이 없는 애라 조심해야 돼요. 얘는 별로 안 큰 것 같거든요. 흰둥이랑 같이 있으니까 사이즈 차이가 많이 나죠. 보면은 얘가 지금 70 정도 나와요. 얼굴 이렇게 해서 보면은
거의 70 정도 나오고. 나란히 보니까 흰둥이가 확실히 크죠. 원래 플랜티넘은 잘 안 크는데 열성이라 우리 흰둥이는 플랜티넘이지만 아주 짱짱한 유전자를 타고 나서 굉장히 건강해요. 아까 우리 난리쳤던 쌤이 니도 한번 쳐보자. 그냥 갈라 그랬는데 이건 니가 자초한 일이야. 자. 반사가 심해가지고 지금 둘 다 센치가 잘 안 보였는데 보면은 이 정도거든요. 아 진짜 이게 지금 발을 디딜 데가 없어요. 얘네가 지금 다 몸으로 막고 있어가지고. 어어. 자 우리 쌤이 얼마나 많이 컸나 한번 볼까. 어제 80 넘거든요. 80 넘어요. 이거 좀 더 당겨서 보면은 80 확실히 넘어요. 얼굴 끝에 닿았죠? 근데 지금 84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. 역시 세미가 잘 컸습니다. 이 세미는 원래 이렇게 플랜티넘 엘리게이터가 아들이 태어날 때 혼자 플랜티넘 유전자가 살짝 약하게 태어나면 무늬가 남아서 이렇게 내는 애들이 세미예요. 보면 꼬리에 무늬가 있죠. 이 무늬 되게 이쁘죠. 원래 일반 플랜티넘들은 이렇게 꼬리에 무늬가 없는데 얘는 이렇게 이쁜 무늬가 남아요. 그래서 취향에 따라서는 세미가 더 이쁘다는 사람도 있어요. 오, 이 등짝들. 오, 이 무슨 느낌이야 이거. 오. 개꿀. 여긴 다 그거 뭐야 일로 모여있니? 아무튼 얘네 물 갈고 있는데 오늘은 센치를 한번 재본 영상이었고요. 물도 틀어놔야겠네 이제. 이런 애는 한 몇 정도 나오려나? 의식의 흐름대로 찍고 있거든요. 좀 부서가 없을 수 있어요. 근데 이 상황에서 누구든 지금 정신이 없을 거예요. 발밑에 고기들이 지금 난리도 아니라 얘가 지금 60이 좀 넘는 거 같네요. 보면은 가만히 있었으면 안 될까? 자, 보면은 얘가 지금 75네요. 75 정도 나오거든요. 보통 오늘 수조는 여기 흰둥이 수조 애들 그냥 센치 한번 재보는 영상이었고요. 우리 역시 우리 흰둥이가 제일 크네요. 물론 더 큰 애들이 저 옆에 수조에 바글바글하지만 그래도 지금 당분간은 흰둥이 수조는 그래도 흰둥이 수조라는 이름값을 할 것 같습니다. 아무튼 그렇고요. 오늘 영상 얘네 센치 재보는 영상이었고 다음에 또 다른 재밌는 주제로 영상 찍을 일 있으면은 또 찍어서 보여드릴게요. 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귀여워.